예, 먼저 그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체육계 인사분들 뭐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뭐 하신 점 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이건 한국 체육계가 정말 저는 기록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서운하시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축구협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언론인으로서 서울 광장에서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스튜디오가 쿵쾅거리고 스튜디오가 움직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IMF 때문에 어려울 때였는데 그 역동성을 바탕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국민들은 축구협회의 문제든 대한체육회의 문제든 배드민턴협회의 문제든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한 공감대가 여야의 합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 질의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구협회 그 홍명보 감독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홍 감독님이 대한민국 축구에 끼친 큰 그 스타로서 또 국민 영웅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홍 감독님 잠깐만 좀 앞에 좀 나와주시죠. 그 이제 팬들이나 국민들은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뭐 박 저 누굽니까? 저 좋은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그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시면 뭐 손흥민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실력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뭐 다 언론이든 어디든 다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민국에 안에서 어떤 최고의 선수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물론 뭐 축구가 발전하지만 앞으로 이런 선수들을 다시 우리가 보유한다는 보장은 또 꼭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보장은 없지만 또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도 저희가 예측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력 부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당장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라는 것은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기력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정몽규 회장님이 그 구체적인 뭐 표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적절치 않다는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후보들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추천수 7표, 박은호가 7표, 또 뭐 카사스가 6표, 포예시 6표 이렇게 돼 있는 정혜성 전 위원장이 혹시 나와 계십니까? 네. 잠깐만 나오시죠. 올해 6월 21일 그 10차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최다 추천됐다 이렇게 회장님께 보고 드린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저희가 제시한 이 그 이후에 보고된 표를 보면 최다 추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다 추천이라는 것은 일단 그 우리 위원회 전체 인원수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7표, 7표, 6표 나왔으면 네. 홍 감독이 최다 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동표로 나온 박은호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아니, 최다라는 건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두 명을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두 명이 같은 7표로 받아 동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홍명보 감독이 최다 투표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차순이 박은호 포에스에 대해서도 대면 면담을 지시한 뒤에 지시를 했는데, 면담을 앞둔 6월 28일 날 갑자기 구두로 이제 우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과정이 도무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그 저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지막 그 순위를 가리는 그 감독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한테 이름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름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박주호 전 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예. 그 당시에 전광위원이셨죠? 네. 지금 우리 정혜성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복수 투표였고요. 예. 그리고 투표가 아닌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처음에 결렬이 됐던 제시마 씨 감독을 하는 과정이 1순위를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예.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투표가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했다는 부분은? 위임은 모두가 다섯 명의 좋은 감독을, 그래도 예. 지금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좋은 그런 감독을 다섯 명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 감독을 모두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위원장님만, 여기 팀이 모두 한 팀인데 위원장님만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이 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럼 1, 2순위 동일표가 나왔는데 1순위를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 부분은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이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좀 전에 제시머 씨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비싸서 포기한 게 맞습니까? 저는 제시머 씨 감독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도 제시머 씨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은 돈 마지막은 이제 돈과 관련해서 연봉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협상이 틀어졌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이 제시머 씨 감독도 본인이 그 해외에서 받는 연봉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뭐 연봉 30억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시머 씨 감독이 굉장히 과다한 그 연봉을 요구를 한 걸로 아십니까 혹시? 어떤 협상 진행 상황은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시마 씨 감독과 이야기를 한 적 수차례 줌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자기의 명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위원회에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결과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국내 감독이 선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